코로나19 긴급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 고용시장 현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이 시간 대전 고용센터 윤옥균 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 코로나 사태로 지역 경제가 큰 피해를 입고 큰 타격을 얻고 있습니다. 때문에 취업자 수는 줄고 실업자 수는 크게 지금 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의 고용 현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예. 통계청에서는 매달 경제활동 인구 조사를 통해서 지역 고용 상황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발표한 그 5월 고용 상황을 보면은 전국적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 취업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한 39만 명 정도 줄었거든요. 예. 그리고 실업자는 한 13만 명 늘었는데요. 대전과 세종 같은 경우는 취업자와 실업자가 동시에 늘어났고 이제 충남은 전국 통계 추이와 마찬가지로 취업자가 줄고 실업자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봤을 때도 이 통계 지표도 안 좋지만 또 실제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코로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은 3월부터 현재까지 실업급여를 신규로 신청하는 분들이 예. 많이 늘었는데 한 20% 이상 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예. 그리고 워크넷에서 신규로 구인하는 인원도 한 16% 정도 줄었고요. 그러니까 그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 것이죠. 그다음에 취업 건수도 한 14% 이상 줄었기 때문에 예. 전년에 비해서는 많이 고용 상황이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실업급여 신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가 증가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 어느 직종에서 많이 좀 늘었고 또 예. 어떤 사업장에서 증가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예. 예. 그 신규 그 수급자들은 보통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그 정년이나 계약 기간이 끝나는 연말을 지나서 한 연초부터 3월까지 좀 늘다가 5월 정도 되면 다소 줄어드는 게 예년의 경우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3월 이후로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특히 대면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도소매, 그 숙박 음식업에서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건설업이나 운수, 창고업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시는 분의 80% 이상은 50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소규모 사업장에 일하는 코로나에 취약한 대면 서비스업에 계신 분들이 지금 많이 신규 실업자로 발생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추이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역시 예. 생각했던 대로 대면 서비스업에서 실업자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예, 뭐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장들 굉장히 많은데요. 직장까지 잃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예. 대전 고용센터에서 이런 분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근데 사실은 실업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예. 사실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주들이 어렵더라도 해고하지 말고 고용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 도와주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대전고용청에서는 3월부터 코로나 대응 특별 TF를 구성해서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을 통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까지 대전고용센터만 한 1,480개사에서 12,000 명이 넘는 그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134억이 현재 지원되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 영향을 아주 심하게 받은 여행업이나 관광 숙박업 등에 대해서는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이라고 지정해서 예.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거는 유급 휴직인데요. 이렇게 유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무급 휴직자를 위한 신속 프로그램을 저희가 신설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재직자의 고용 유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자가 발생하고 직장을 잃었을 경우에는 예. 저희가 이제 생계 안정과 재취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선 구직급여를 주면서 이제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과 그다음에 또 훈련 중에 필요하신 생계비 대부도 좀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장 취업이 어려운 분들, 예를 들면 좀 역량이 부족해서 취업이 어려운 분들은 이제 저희가 그 취업 성공 패키지에서 좀 참여시켜서 취업 역량 강화나
취업 알선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고용 유지 지원금도 적극 지원하고 있고 뭐 여러 지원들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실업자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대상이 어떻게 되고 또 선정 절차 뭐 신청 뭐 이런 것들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뭐 간단히 예.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네. 취업 성공 패키지는 전에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들인데요. 우선, 이제 취약계층들이 취업을 바로 하기 어려울 때 처음에 이제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에 맞는 직종들을 찾아내주고 상담을 하고 1단계에서는 2단계에서는 직업훈련을 통하거나 이래서 역량을 좀 강화시켜주고요. 예. 3단계는 이제 적극적으로 취업 알선하는 그 3단계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 만약에 이제 그 일정 이제 소득 저희가 이제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일정 소득 이하인 분들은 고용센터에 오시면 본인들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바로 확인해서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청년이나 중장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고용센터에서 다 할 수가 없어서 민간 이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민간 이탁에 찾아가시면 청년 중장년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들은 고용부 홈페이지나 아니면 취업 성공 패키지를 검색하시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이 연중 상시 신청이 계속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추경에 좀 더 반영이 돼서 규모가 30만까지 확대를 했기 때문에 1년 내내 필요하실 경우에 찾아오시면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또 필요하면 성공 패키지에 들어와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나 또 재직자 그리고 실업자들을 위한 그 대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분들에게 돌아가는 뭐 혜택이 또 있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곳이 바로 취약계층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계층들인데요. 지금 예를 들면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나 아니면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사실은 코로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보다 소득이 급감해서 이분들한테 일단 당장 그 생계 안전 그 지원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6월 1일부터 예. 온라인 접수를 시작해갖고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이라는 타이틀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부터는 그 오프라인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주는 5부제로, 그러니까 마스크 구매하듯이 5부제로 해서 저희가 고용센터에 직접 오시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한 90만 이상이 지금 신청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 5부제라는 건가요? 네, 5부제입니다. 지난주에 했었고요. 이번 주까지 5부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예, 5부제. 그러니까 출생 연도에 따라서 예. 마스크 구매하듯이 월요일은 1번 1일로 6으로 끝나는 그런 분들이 신청할 수 있고요. 예. 이번 주까지 그렇게 하고 다음 주부터는 5부제 없이 그대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예. 끝으로 우리 그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여러분들에게 예. 당부의 한 말씀 네. 해주십시오. 예, 아까 제가 고용 통계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코로나 고용 충격이 주로 이제 취약계층인 상용직보다는 임시 일용직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중심으로 해서 아주 충격이 뚜렷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솔직히 이 코로나가 얼마나 지속되고 얼마나 고용에 영향을 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사실은 고용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그런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고용 유지나 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실업자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내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를 검색해 보시고 확인해 보신 다음에 정부 정책을 활용하시면 이 위기를 좀 극복하는데 다소나마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전고용청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분들 지금 굉장히 많으신데요. 예. 대전고용센터가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